잡았다? 지금 못 잡은 사람 없죠? 바다의 황제라고 하죠. 돌똥을 아주 큰 놈을. 강당동입니다, 강당동! 강당동! 야, 자식, 그걸 잡네. 10분 동안 10마리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 두 번 캐스팅 안에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히트! 뭘 잡았다고? 야, 이번에 한번 갖고 가봅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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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우와! 오, 되나? 오! 오, 되나? 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오! 강당돔 잡고 이미 황금 배지 킵해둔 레원. 설마 오자팽이돔 잡고 더블 배지 가나요? 아, 터졌다. 아, 터졌어. 아, 터졌다. 아, 터졌어. 아, 터졌어. 아, 터졌다. 아, 터졌어. 아, 좋았는데. 40 이상. 우와. 안타깝네요. 아. 세 번 만에 걸어냈죠, 그래도? 걸어서 올리질 못했지만. 아, 빠졌네. 역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알았다고? 어우, 많이 남았네. 큼직한 게 하나 좀 나와라. 아유, 한 50cm 잡아서 사진 찍고 싶다. 네, 네, 그만할게요, 저는. 마지막 불꽃까지 태우고. 그러니까요, 저 제일 재밌게 했을걸요, 여기서, 그죠? 야, 형 완전 패턴 알았거든? 형 완전 패턴 알았거든? 저도 지금 완전 파악했습니다, 1타 1. 뽕들 다 빼. 저 지금 계속 잘 잡고 있었어요, 형님. 멀리다 해요, 그러면. 일반 뱅의 돔이 커야 되냐? 네네네. 알았어. 그래서 지금 계속 내리려고. 괜찮아, 그냥 더 당겨, 더 당겨. 더. 됐어, 내려놔. 지금 간다, 바로 들어간다, 바로 들어간다, 바로 들어간다. 지금 입질이야, 입질. 까요? 그럼. 오! 까요? 그럼. 오! 야, 역시 뱅신. 야, 남뱅신! 야, 일로 와서 한번 다시 해봐. 예? 야, 일로 와서 한번 다시 해봐. 예?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예. 아니, 형님, 이 정도면 고용한 거 아닙니까? 야, 여기 와서 열쇠고리 한번 잡아봐. 자. 예. 와, 진짜 예언처럼 됐어요, 지금. 찍으셨죠? 봉돌 한 번만 빼도 되죠? 뺐다가 제가 다시 끼워드릴게요. 아, 빼버려, 빼버려. 박진철이 작품이니까 빼버려. 아, 아 그럼 제가. 빼, 빼. 네. 야, 들어간다. 다 왔다! 야, 들어간다. 다 왔다! 왔어! 야, 열쇠고리 좀 큰데? 얘는 열쇠고리를 금방 만든다. 크다! 오, 야, 크다, 크다, 크다. 오, 나이스. 어, 너무 잘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별 말씀을요. 여자가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고기로! 아니 근데 떼꼬매 아니 왜 다 이런 애들이야? 갔어. 뭐야? 차다. 1번 꼬리. 1번 또 잡았어? 이 꼬리. 자판기라니까. 밖으로 오기 전에 한 마리 잡았거든. 딱 하면서부터 저로 집에다 다 가서 뿌렸어. 아 다 싫은 게 빠졌어. 저리 가! 저리 가! 대박! 저리 가! 저리 가!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뱅이 오늘 제 목표입니다. 야, 이게 진짜 행복이죠. 뭐 사이즈에 연연해서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그렇지. 최저한 히트! 행복지수 3 플러스! 엄마 아빠 모시고 오렴. 이 짧은 시간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뱅식이라고. 네, 장남이랍니다. 뱅식이 여동생이에요. 뱅순이라고. 아, 얘는 뱅철이라고. 뱅관이. 97번째 긴꼬리 뱅에도 생일만큼 행복해요. 갯바위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뱅심. 아, 괜찮은 놈으로 한 마리 딱 올라오면 멋지겠구만. 어째 한 마리 가자, 어째. 일체는 꼬집다니까. 긴꼬리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40일. 누구 한 마리라도 딱 걸면 끝나는 거라, 그 사람 이기는 거라. 지금. 둘 다 일반 명에도 근게 있단 말이야. 지금 한 마리 걸면 이긴다, 이거, 둘 다. 왔어! 아프로님 히트! 왔어! 아프로님 히트! 와, 저 멀리서도. 어, 조금 낫네. 확실히, 바깥에 나가니까. 좀 낫는데, 이거는 그래도. 아유, 그만 잡아라, 그만. 아, 미치겠네. 피하지를 못하겠네, 너, 진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노? 빅원이란 말이야, 빅원. 아, 이놈들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걸. 피하려고 지금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빈꼬리, 1번! 빈꼬리! 아, 미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도 안 보죠. 그걸 낚아야 돼. 왜 웃냐고 보면. 에이씨! 한 마리 문다는데, 아! 히트! 덕화 히트! 사진 찍을 게 하나 좀 물어줘. 아이, 알지. 여긴 열쇠고리밖에 없나 봐. 딴 데다 던질 데 없나? 근데 왜 큰 게 없을까?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어두울 때서 저런 베개돈만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씨, 시간도 없는데 이거 몰겠네. 아, 오짜 한 마리 잡고 싶어. 왔다! 왔다! 좋다, 좋아! 광교 잘 잡는다! 나쁘지 않아요, 뜰채! 오, 큰가 보다. 어, 저거는 시야리 좀 괜찮은데. 야, 사이즈 좋다! 내가 박진철이다! 엔딩 여정 경기의 라스트 태물 입지. 너 운명이 걸려있어. 안 꺼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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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기 좋아. 딱 봐도 괴물이 확실하군요. 스물을. 야, 하나 더, 하나 더. 와, 이거는 저 일반이야. 일반이야, 일반. 들어라, 일반이다. 와, 사이즈 좋다. 들어라, 박진철 옆에서 온갖 수. 야야. 온갖 수. 야야. 박진철 옆에서 온갖 수. 야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경규 선배님 거예요? 와,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어디였어? 어디였어? 아이,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서? 없어졌어?
참나 미치겠네 정말. 야 그거 내가 잡았는데 그걸 뺏어. 장도연 히트! 장도연 히트! 야 그 쳐줘. 아니 왜냐면 이거 네가 하다가 자기도 시켜서 이게 한 거냐. 자기도 시켜서 이게 한 거냐. 내가 발로 잘 밟았잖아 고기를. 근데 왜 그거를 안 빼고 내가 발로 딱 고기를 쳐 이렇게 가뒀다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물썩였어. 그거 잡아 끄집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왔어. 아 그걸 왔어. 아 그걸 박프로가 지켰어. 박프로가 지켰어. 야 그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네가 왜 그래 도대체. 남의 고기에 35. 35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저거 세르노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볼 때는 메시지였어. 46?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보세요. 크네. 꼬랑지까지 가지고. 이걸 보고 메시지 같아요. 30 그냥 넘어 무조건. 30 맞잖아. 센서 좀. 야, 너 찍었나? 34. 어. 감사합니다. 34. 야, 얘 웃긴다. 고생하셨습니다. 물이 다 찼다. 아유, 아주 원 없이 했다, 원 없이. 고긴 못 잡았는데, 머리까지 딱 하고 와서 진짜 사진 한 장 찍을 걸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우와, 그림이다. 그림이다, 김명호 씨 줌. 아, 야 정말 원 없이. 아 좋겠네. 아 김내원이 멋있었어 오늘. 두 마리만 할까 봐요. 어 봐봐야겠다. 이게 바로 강담돔입니다. 강남돔 아니고요. 강담돔. 소금인데? 네네네. 소갈 같은 느낌. 바다의 소갈이죠. 강담돔은 요리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회로만 갑니다. 그다음에 가지전. 그다음에 저 국물이 뜨잖아요. 생해돔, 미역국. 그다음에 미역국? 그다음에 다대기회. 미소 된장으로 만든 유자 뱅어돔 구이. 요거 여기가 끝입니다. 경규야. 네. 뱅어돔 큰 거? 뱅어돔 해 쳐주면 됩니다. 이거 회? 예. 얘 토막 해달라고 하셨죠? 네. 미역국? 네. 국 끓이기. 네. 이거 머리는요? 머리를 안 넣으면 알 거야 아마. 머리는 미역국이니까. 네, 머리는 미역국이니까 아마 미역국이. 안 넣는 게 좋겠죠? 뭐 구간 좀. 미역국 맛있지. 이제 팔팔 끓고 국간장으로 좀 이제 간만 맞춰야 이제 미역국은 이제 딱 다 하는 겁니다. 쥐들었다 진짜. 거의 뭐 장인에 가까워. 한 땀 한 땀. 되게 정성스럽게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나름 하고 있어요. 꿀 같아 보니까. 낚시꾼들이 보통 회 쓰는 건 어디서 배워요? 제 생각에 레오니는 독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재도 가면 한 달씩 있고 오랬거든요, 안에서. 그럼 다른 손님 없고 혼자 있고 그러면 낚은 고기를 배를 떠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소금 많이 넣는데 아 위에다가 소금 쳐야 되겠다. 근데 잘 떴죠 회 그죠? 어 잘 떴대요. 다대기? 알배기예요? 그냥 배추예요? 어 같이 먹는 거예요 쌈처럼? 그렇지. 보쌈 같다 보쌈.
와. 맛있는 소리. 와. 강남도 저렇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배에 띄우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적 처음이에요. 배 뜨는 거. 한 작품이 올라왔네. 명절이다, 명절. 형님. 아~ 명절이에요. 항상, 항상 어제보다 나은 오늘. 와, 근데 진짜. 경규야. 예, 형님. 시춘잔치 연습하냐? 와, 좋아하다. 먼저, 강남동. 강남동. 예, 이거 한번 형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강남동. 네. 강남동. 새로운 어종이고, 내원이가 정말 한 땀 한 땀. 아. 그, 장인의 손길로. 이제는 칼질을 하셨어요. 집안 울시더라고. 집안 울시더라고. 탑을 도시네 형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우. 진짜 맛있어. 드셔보세요. 아, 빨리 드셔보세요. 도현 씨. 야. 요쪽 거 먼저 드세요. 맛있다. 요렇게, 요렇게 세 라인. 요거 드세요, 요거. 형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그렇게 공들여서 또 뜨시더니. 강남도야, 진짜. 딱이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잖아. 너무, 너무 고소해요. 쿡쿡 씹히는데? 내가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와, 식감도 엄청. 다른데? 어, 진짜 맛있다네. 와, 우리 경규가 한 게 이게 뭐야? 아, 형님, 국적 없는 요리입니다. 김장 때 먹던 것 같아. 보쌈처럼. 진짜 맛있어요. 와, 형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다. 짧은 시간에 간이 다 뱄어요? 그러니까. 박프로는? 네, 형님, 원래 낚시하면서 박프로가 집을 시켰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참 대단한 거지. 인정사정 볼 것 없더만. 예?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박프로는 형님 어쩌면 뱅에돔일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뭐야? 아, 전생이. 지금도. 지금도? 형님 잘 때. 어, 그럼 이따 호텔 들어가서 이렇게 뱉으시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림 쪽. 아, 입 옆으로. 그렇지, 형님. 밤이. 없는 사람 싹 변하듯이 맞아 혼자 딱 누우면 여기 뱅어덕으로 빙꼬리 뱅어 그래서 부산을 못 떠나는구나 그 바닷물 때문에 그렇지 어? 그러면 제 감독님도 원래는 기성호박전이었는데 오늘 걸린 거 아니에요? 제가 호박전이에요 그 레오니는 강담동이냐? 강담동 마지막 날이니까 게스트 토크 그냥 아, 게스트 맞다, 맞다. 토크 해야지 살덩 불러갖고 낚시만 낚시만 뭐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이제 그래서 먼저 게스트 그 재환이부터. 재환이는 이제 그 몇 년도에 데뷔를 했나요?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를 했었죠. 초등부터. 네네네. 뭐로 나왔어? 뭐로 나왔지? 뭐 역할 이름은 이제 여드름인데 네. 그게 다 뭐 치타 캐릭터 뭐 햄버거 이런 식으로 역할 이름이 말죽거리 치타 햄버거 별명이요 그게 여드름으로 네네네 그다음 작품 그다음 작품이 이제 뭐 단역 같은 걸로 영화 쭉 하다가 뭐 비열한 고리도 했었고 어 비열한 많이 좋은 거 많이 하셨 형님과 함께 한 게 이제 드라마 10개 오 10개 네네 이거 네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10개에서도 제 오른팔로 나왔어요 10년 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 오른팔로 또 나왔고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다시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네 그때 같은 느낌 그럼 그때도 좀 친하게 지내셨었어요 그땐 거의 되게 고마운 선배였죠 왜냐면 신인이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것밖에 안 보이고 아마 열심히 잘해야지 누가 되지 않게. 근데 그러다 보면 시야가 되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형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폭넓게 이제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전 그냥 모르지만 형님이 시키기 때문에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처음으로 길 가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뭐 음식도 주고. 아이고. 그게 너무 좋으셨나 그런 보죠.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쵸. 네. 팬심에 팬심. 파이팅 막 이렇게. 이제 밑밥으로 돌아가냐? 그래서 우리 재한이는 어떤 배우가 배우로 남고 싶어요? 엔딩 질문이야. 벌써 엔딩이에요? 엔딩이지. 질문 두 번째 만에 끝이에요? 시간 없어. 냉정하다. 중요한 거야. 늘 새롭게 보일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같은 이미지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최재한이 나오면 어떤 연기를 할 것이다. 관객분들한테는 또 죄송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배우로 보여지고 싶죠. 형님, 어떻습니까, 후배 배우에 대해서? 열심히 해. 네.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말씀. 그냥 낚시 얘기하시죠. 예. 재미없는 거 같아요. 아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필요해요. 아니, 저 마저도 어색해서. 아니요. 갑자기 까불다가. 4일 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 지금 얘기했는데 왜. 연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요. 최근에 영화 개봉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좀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제목은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입니다. 예. 목포 영웅. 그 통쾌한 액션 오락 영화예요. 액션 오락. 김래원 씨가 간만에 영화를 어렵게 찍었다니까 감상을 한번 하십시다. 뭐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밭에 나갔어요. 뭐야? 아니! 축하합니다. 아, 왜 그래? 사랑하는 방화 선배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찌다발. 꽃 찌다발. 우와. 열님. 와, 이거 뭐예요? 야! 너무 귀여워! 고마워! 야! 안 해! 야! 부르셔야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벌스데이! 벌스데이! 축하드립니다. 아, 2월달에 뉴이어를. 아, 네, 축하드립니다.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해피 뉴이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드리고요. 저희만 축하드리는 건 아니고 세계 각지에 또 축하 사절단들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세계? 아, 그래요? 네네. 아유, 고맙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세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세론입니다. 네, 오늘 물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귀여워. 덕화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얼른 저도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 고마워. 덕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 차옥입니다. 아우예. 아이.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서 후배로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일열심히 해놈아. 덕화 친구님. 아, 누구야? 덕화 친구님 안녕하신지. 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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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만난 지가 벌써 40년이 됐구만. 앞으로 이만큼 더 왕포에서 나랑 같이 낚시하자고요. 왕포 선생님. 아우, thank you so much. 정말 생일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야, 네, 아주 뭐 감동적인데요, 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한 50년 가까이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매단대작이야. 지나가면 있고 또 새 사람을 만나고. 전 그래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오락 프로도 그렇고 쇼도 그렇고 해봤는데 난 아무튼 낚시한 거는 일생일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정말. 어, 고마워요. 주옥 같은 멘트입니다. 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저희 제작진을 대표해서 네. 담당 PD로서 뭐 말씀드리면 이 힘든 스케줄을 제일 앞장서서 네. 달려주시는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고마워요. 작년에다가 그냥 타의 모범이 돼야지. 아주 즐겁고 행복한 프로야. 이런 프로가 있어 대한민국에. 자, 조항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역시 요 순서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 경규야. 자, 오늘 긴꼬리 일반 최대형 합산 경기였습니다. 도쇼부가 총 잡은 마리수는 135마리. 아, 왜 이래? 야, 앞으로 큰일 났다, 경규야. 그것도 그러면 100마리, 200마리네. 아니. 빙의돌인데.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자, 6위 종합 22cm를 잡으신 낚시왕 김내원 씨입니다. 자, 5위 총 22마리 잡으셨고. 오, 많이 나왔네. 합산 50cm를 잡으신 최재한 씨입니다. 와, 야, 진짜 많이 잡았지? 쉬우시 잡더라고. 네네네. 4위 종합 60cm를 잡으신 해피버스데이입니다. 아, 형님. 진짜 많이 잡으셨다. 3위 60.5cm를 잡으신 0.5 차이요. 0.5 차이. 장도현 씨입니다. 여전사야? 여전사야. 재밌었어요. 자, 바로 1위 발표하겠습니다. 왜 이래? 이게 뭐 이미. 자, 오늘 1위입니다. 긴꼬리 41. 어? 와. 일반 33. 총합 74cm를 잡으신 맹해동 씨입니다. 뱅해덤 씨. 정말 뱅해덤 좋아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연속 봤네요. 와. 여기다가. 이야. 이거 저 앞자 눌러줘요. 네. 아, 생선에는 통점이 없습니다. 생선에는 통점이 없습니다. 여기다 꺼봐. 통점이 없어요. 어, 뱅해야. 아, 우리 박진철 투어. 됐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도율 때 와서 내가 좋은 데로 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고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박진철 씨 고생하셨어요. 자, 또 하나의 시상이 있습니다. 스페셜 루디셨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는데 돌도 3자 이상을 잡으신 분에게 황금 배지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31cm 강남돔을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낚시왕 김내용 씨입니다. 야, 배치 갈 데 없는 거 아니야? 와.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도시 사장 처음입니다. 아, 최고였어. 아, 오늘 딱 기준치를 넘었는데요. 오자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예,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자와 스승이 다 해먹습니다. 자, 저희가 4일째 낚시를 했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참돔. 참돔. 그래요. 참돔이 아쉬워요. 참돔 기록을 한번 세워보는 게. 아, 맞습니다. 이 오돌때에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또 오돌때 오겠습니까? 네네네. 아, 박프로냐고 와서 96cm? 그래도 내일 저희는 한국 귀국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근데 아침에 한번 마지막으로 참돔 도전. 아, 라스트. 아침에 또 한번 당겨야 전에 하는 거 동의하시겠어요? 몇 시에 그 출항합니까? 새벽 4시 출항입니다. 새벽 4시 출항? 출항. 그거 1시간 가야 되잖아요. 아, 이건 진짜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 트롤링이라고 있잖아. 네네네. 그 청소년 쫓아가는 거. 네네네. 아침 6시부터 저녁 그냥 8시까지 배만 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위에 입술이 다 부러졌어요. 그건 내 얘기였어요. 전 아직도 아래 입술이 남아있습니다. 전 아직도 아래 입술이 남아있습니다. 갑시다. 다 부러졌어. 이 입술이 다 떴어. 전 아래 입술. 아, 진짜 웃기다. 아, 가야 돼. 아. 자, 파이팅 합시다. 참돔 굿자 파이팅! 어우, 좋아. 잠시 후 내가 욕망해 드린다! 90, 90! 자, 괜찮아, 괜찮아. 10분 하자. 크다, 크다. 형님, 미트급이다. 오, 감동이다. 감동이다. 사람이야, 사람. 감동이다. 야, 90, 90! 오늘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됩니다. 저녁 식사 끝난 지 불과 2시간 후. 다른 사람들이야 뭐 젊음으로 버티겠지만 형님 두 분이 좀 걱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조라심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형님, 앉았어요. 좀비야, 좀비. 예. 형님, 나온 거예요. 형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낚시 땐 뭐야? 아, 이거 3호 땡이에요. 참돔을 노리기 때문에. 딸하게 오신 거라, 지금. 3호로. 젊은 축이지. 예. 허리가 아프다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야. 나오는 거 보면 늘 신기하다. 아, 기사 아저씨한테도 죄송해 죽겠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좀비들이야, 좀비. 요새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시간도 한번 비춰주세요. 카메라 돌려가지고. 원 없이 하고 죽어라 이거야. 아주 원 없이 하고 죽어라 이거야.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런 거. 문제는 바다에 내려놓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이틀 있으면 또 생각나. 알죠. 빠른 피로의 복충전. 가는 동안 가겠습니다. 와, 강제로 재우려고 다 껐다. 모두 조용. 한창 성장기인 낙린이들은 잠을 자야 하거든요. 쿨쿨. 오늘도 원더풀한 낚시를 꿈꿉니다. 겁나게 졸았네. 아. 만에 보던 분이 와 계시네. 하이. 안녕하세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하이. 사이버 날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참돔을 만나보죠. 네, 네, 네. 사이버 됐을 거라
まだよ狙って船釣りですね今日は大潮ですから少し潮が早くて朝のうち早く釣りに行くかもしれんけどちょうどね帰る時間ぐらいが潮が止まりそうなんですね頑張りましょうあ、ちょっと見てみるぞ半分ベジ気分は満足バラツバーグは気分だバプロリーの20番目地位団地へピリコンのチャンネルでね半分ベジ見るよじゃあ俺 캡틴상 참놈 국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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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 있어요? 와 마지막까지 야 새벽 3시에 응원해요? 새벽 3시에 하는 거는 감동적이다. 삼동 굿즈야 화이팅! 간절하다 간절해. 푹 쉬어. 아 잘하지. 아.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실증을 느낀다는 우일제. 야, 이가 다 들떴다. 이가 아프다, 이가. 아, 무리하시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해야지, 뭐. 2시간 있다가 날이 싹 빠진다, 아닙니까? 그럼 눈이 또 싹 떠지는 거라. 일찍 일어나는 도시어부가 참돔 잡는다. 다들 힘내라고.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최후의 격전지는 노자키섬. 이건 꿈이야. 선장도 신중히 포인트를 고릅니다. 쉬어. 진짜 열심히 해요. 현재 시각 새벽 5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시간뿐. 한 번이라도 더 캐스팅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2시간 전에 이덕화 선배님 생일 파티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네. 아, 기대가 되네요, 이제. 오도에 지금 처음 와가지고 첫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고. 아, 자꾸 무슨 냄새가 나요. 대물 냄새가 나요, 대물 냄새. 아, 대신 대단합니다. 고객님, 맞은 거예요? 안 가왔는가 봐. 망탱이 안 가왔는가 같네. 밑밥이 생명이 참돔 낚시였습니다. 아, 망태가 없으면 어쩌노? 보자, 생각을 해보자. 재미 날씨 좋다. 좋다. 그래서 그래도 이내다. 하나 아꼈다가라. 빵꾸 내가지고. 빵꾸. 빵꾸 내가지고. 빵꾸. 어, 소라 안 아꼈대 됐어. 안 아꼈더라. 그래 이제 돌려야지. 뭐 일단 임시방 그냥. 어, 그래가고 잘 되면 배 오지만 하던가. 나는 배 뜰 채가 더 맞지 싶은데, 종훈아. 생각해보자. 마키야마사, 훈이 타모나이 ですか? 타모. 어, 타모나이. 타모나이, 타모. 배 뜰 채가 없대? 배 뜰 채가 없대? 배 뜰 채가 없대? 배 뜰 채도 없대? 네? 큰 공이 낚으면 잘 손으로 손 잡아 올리십시오. 네가 내려가서 잡아야지 뭐. 나도 빼놓고 왔어, 뜰채를. 그래.
뜰지 없는데 큰일 났네. 아니 조금씩 갖고 있는 숯 던지면서 하면 되잖아 분이. 아니 형님 뜰채가 문제입니다 지금. 뜰채? 뜰채? 출발 안 했으면 배 종훈아 배 뜰채 배에 뜰채 있지 갖고 오래. 아, 배가 불안하다. 아, 왜 이게 엉망인데 엉망 진짜. 배가 갑자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렇게 나왔으니까 잡았으면 좋겠다. 어머나, 예뻐라. 야, 해봐라, 해. 햄버거다, 햄버거. 자, 오늘 또 마지막 날씨야, 알겠습니다. 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아, 무슨 소리야. 물은 잘 갑니다. 바로 물을 꺾었습니다. 진짜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감으시는 거죠? 아, 예. 물이 저것을 엄청 빠르죠?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고기 안 나오는데. 아, 고기 딱 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기분에 고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독가스미 히트! 벌써? 독가스미 히트! 벌써? 아, 야, 괜히 공부를 크게 하지만 마. 빗낚실지도 몰라. 쓰레기 같아. 아, 그래요? 어, 답이 없어. 자, 어, 이제 찬다. 뭐 있긴 있다. 근데 그 아니? 뒤에 딸려오는 건 뭐죠? 근데 그 아니? 뒤에 딸려오는 건 뭐죠? 근데 뭐 아, 줄이 딸려오는 네 줄 아니니? 선배님 제 줄이에요 제 줄! 자, 제 줄이란다. 이런 어떻게 거기랑 그렇게 됐어? 아우 팔 아파. 내가 지난번에도 속았는데 또 속아. 된자리랑 거기 줄이 세 사람이 다 엉켰네요 세 사람이. 제 것도 있네. 얼굴 본 지 오래된 곡인데? 뜰채! 뜰채 없어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대요. 된 자리고 형님아. 이 줄이 지금 세 사람. 아, 그 하나 빼. 저 내 자리가 여기인가? 여기가 3번이에요? 실사이. 다이저브. 바늘이 없는데. 36. 저 피곤하니까 잡고기는 재지 마세요. 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빨간 동이만 재세요. 모든 걸 재야 됩니다. 지금 시합밖에 없어서 분량 채우려면. 아 그렇구나. 지금 분량이 문제죠? 낚시 시간이 한 4시간밖에 없습니다. 좋아. 어? 아, 레오지 그냥 바로. 이야. 어? 김현 씨 팀이에요. 야, 한 번. 오. 와, 레오니 그냥 바로. 야. 오. 오, 낚시 봐. 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투력을 불러일으켜. 전투력을 불러일으켜. 화볼세. 아, 여기가 그 벤자리의 천국이야. 와우. 지난번에도 벤자리 겁나 나왔어. 벤자리가 이렇게 물이 싼 데서 노는 곡인가? 벤자리가 이렇게 물이 싼 데서 노냐? 아침에 피곤하게 뭐 벤자리니 뭐니. 벤자리 하러 나왔으면. 한번 안 나오면 타오르 나갑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번 안 나오면 타오르 달리는 거야. 지금 시린 눈을 비비고 다 같이 나왔는데. 잠동이야. 잠동을 잡지 않으면 잡으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데서 밑밥 없이 낚시를 한다. 지금 뜰채가 없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큰일이네. 역시 도체어부의 리더 덕화리. 오, 못 찾는데.
잡곡인가 봐. 힘이 없어, 힘이. 빨간 돈 같은 입질이 아니야. 벤자리가 싫지. 이 조용히 나오는 애들 다 그런 종류야. 33!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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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33! 와! 와! 그 귀리 아주 뭐 약 먹었나 저렇게 힘이 펄펄 넘쳐. 내일 아들을 태워. 내일? 축하해. 그 귀리 아들이 내일 태어난다고? 네. 오, 우리네 아버지 상이다. 축하드립니다. 인생이 새로워 보일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 이름 지었나? 이름은? 아들 이름 짓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구자리, 구자리. 구자리? 구자 어때요, 구자? 구자 어때요, 구자? 구경규. 세상에. 구경규. 세상에. 너 애기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구어구, 우리 하준이 구자 참돔처럼 큰 사람이 되거라. 울 때가 아니다 이거지. 짧고 굵은 낚시를 할 거야. 짧고 굵은 낚시를 해야 돼. 일본은 항상 참돔이 물이 딱 죽어야 나오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리에, 이 정도 빠른 조리에 참돔이 더 잘 먹는데 배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리가 이렇게 한다 이거. 센조한테 그거를 설명을 하면 좋겠다. 우다가. 오, 레오니트. 상사리 같은데요? 잠돔 이게. 오, 이게 상사리가 저기 잠돔 애기잖아요. 네네. 송사리는. 송사리 아니야. 상사리. 상사리는 상사리예요. 생해도 아니면 상사리. 네. 미스터 뱅. 뱅. 뱅 뱅. 뱀? 오, 뱀! 와, 크다, 야. 야, 그 병아도 크다. 몇 센치나 잘라나, 저거. 사진 찍고 싶다. 야, 한번 재봐라죠. 얼마나 큰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래. 아우. 야, 아주 크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래. 씨. 대돔 40! 대돔 40! 아, 이게 40밖에 안 돼요? 아, 40이 안 되네. 야, 그러니까 40. 야, 내가 47cm 잡은 건 난 무지하게 큰 거 잡은 거네. 저 정도인데도 40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점점 더 싸진다. 뭐가? 기분이 나쁜데? 벤자리 2. 애니타임 벤자리 와글와글. 화이팅! 아침 체조를 시켜. 체조를 시켜. 아, 또 벤자리야. 잠동할 때 힘 다 빠졌어. 그러면서 진을 안 하잖아, 지금. 벤자리가 너무 많아! 딱 붕어 들어옵니다. 내 앞에! 벤자리. 그거밖에 없나 봐, 여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참돔 6자 이상 안 넣으면 방송 터로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배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은 진짜로 진심으로 아무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멘트를 해도 통으로 다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참돔이 작고 난 다음부터 재밌는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좋아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엔딩이라고? 저 배가 그거 아닌가요? 망태에 갖고 오는 배 아닌가요? 아 왔네. 배 빨리 왔네. 금방 왔네. 통편집 위기를 구해줄 지원군의 등장. 낙지 필수품까지 보급 완료. 아 뜰채 말고 저걸 안 갖고 와? 아 갖고 왔구나. 형님 저 앞에 계동에다가 망태기 하나 달아드릴게요. 우리의 낚시는 이제 시작이야. 참돔아 기다려라. 이 뭐야 이거 구피디. 이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이게. 오 뭐야 이거. 오 참돔 왔다. 우와. 참돔이 참돔. 오 참돔 왔다. 우와. 참돔 왔다. 뭐가 너 어떻게 한 거야 물을. 그냥 주셨는데. 근데 끌고 왔어요. 없어. 왜 뭐가 당했다는 거야? 배 지나가다 배에 배 주... 지나가다가 뭐 배에 걸려가지고 드랙 치고 나간 거. 참돔이 아니고 배였답니다. 오 참돔 왔다. 우와. 뭐예요? 참돔이 참돔. 오 끊어졌다. 오 끊어졌다. 그 배 지나가다가 끊겼나 봐. 야 배 지나서 줄을 끊어 먹었어. 아 펠라에 걸렸나 보다. 네가 있잖아. 네. 물을 내. 이경규. 왜? 이경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경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경규. 힘드시라고요. 이 아사리판에서 이거 뭘 하라는 거야. 형님. 어? 그 배가 지나가면서 내 낚싯줄을 잘라먹었어요. 배가? 예, 그러니까 내 줄이 지금 부족해요.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아, 나 정말. 아니 배가 왜 네 거를 끊고 가와? 아니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통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참돔이 안 나와도. 아 난 입질 딱 배에서 두 번 들어올 것 같아. 두 번 들어와서 잡 두 개 다 잡으면 딱 되죠. 한 사람 더 줄 것 같고. 근데 별로 터질 데가 없어요. 근데 바로. 나는 좀 조금 실망했어 진짜 앞으로. 근데 나는 좀 조금 실망했어 진짜 밖으로. 5도 10도 그래서 참돔은 진짜 아주 경이로운 거 한국에서 잘 안 보이는 거 80, 90 뭐 이런 거 한 마리씩만 딱 잡으다가 어저께 노래를 불렀잖아. 딱 한 시간 딱 지나면 확률이 아주 높아질 것 같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9시까지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짧고 굵은 낚시를 할 거예요. 이 줄도 끊어마자 줄도 짧아. 멀리 나가야 고기 물은데. 참돔 인데까지 가지를 못해. 왜요? 줄이 짧아가지고 잘라먹었잖아 배가. 그게 50m 잘라먹었다고. 목줄을 한 50m 할까? 어? 괜찮나 그렇게 해도? 어? 줄 색깔이 하얘진다. 목줄 몇 메타 다 하셨어요? 50. 그냥 줄을 이었다고 그래, 이었다고. 원래 목줄은 바늘을 매다는 짧은 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박사는 잘린 줄만큼 목줄을 길게 매단 거죠. 뭐 좀 비과학적인 것 같아도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대처밖에. 제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갑니다. 밑밥을 먼저 보냅시다.
보내고. 오케이. 자, 동조. 자, 간다. 렛츠고! 달려라! 달리다! 영규이트! 이 박사님의 목줄 조법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올려도 올려도 끝이 없는 저 목줄. 어디까지 간 걸까요? 아, 목줄 들어왔어요! 목줄 들어왔어요! 목줄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드디어! 드디어! 국내 최초의 목줄로 10m로 잡아올리는 벤! 어리석은 곡입니다. 그래도 목줄조법이 성공적으로 첫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줄이 카본이라도 잘 가라앉아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뭘 잡아. 뭘 잡아 내가. 이 곡이라고? 이게 내 곡이야? 아, 선배님 곡이요. 내 곡이야? 아, 줄 바꾸시고 잘 잡으시는데요? 1-4-1피 아프리카계인데 낚시를 쏟아지는 조가를 느껴봐요. 경규 있다! 경규 있다! 아, 천천히 천천히 급하고 고기 아니야? 고기 없어? 오오오! 좋아, 좋아. 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참이야, 뜨기야! 오! 기꾼이다, 기꾼이다, 기꾼이다! 경규 기꾼이!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기뻐하십시오. 이 박사님.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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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고리, 긴고리 했네. 친구. 오더열토! 긴꼬리! 방패인 친구. 앞으로 친구! 이거 낚시 조폭을 바꾸고 고기가 잘 나오네? 아, 목줄에도 50을 줬는데. 그럼 이놈 고기들이 아주 환장을 하네. 드디어 연구. 네, 연구 결과가. 네, 이번에 그 오도열도 와가지고 연구 결과가 많아요. 가장 큰 연구 결과는 백오도. 박진철 프로가 백오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인간이 아니고 예예 인간이었다. 예. 어제가 잘 모르지만 머리카락 몇 개 뽑아가지고 국립 과학 연구소를 보냈는데 99.9%가 백해동과 일치한다는 DNA 결과가 나왔어요.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맨 중에서 서희가 호박돔이 예, 되는 것도. 이거. DNA를 검사를 했어요, 저도. 100%. 호박돔. 호박돔. 그냥 뭐, 다른 실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돌려버리더라고요. 곳곳도 다 호박돔이다. 내 말이 대답하겠습니다. 참돔으로. 아까보다는 조류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 네네. 갑자기 너무 확 죽었는데? 아까 한 60-70%로 줄은 것 같습니다. 살짝 한번 끊기는 것도 같은데. 물이 죽는다고 보고. 물이 죽는다고 보고. 물이 죽는다고 보고. 체비에 손을 딱 관아야 되겠다. 낚싯줄은 낚싯꾼과 대상어를 연결하는 혈관과도 같다. 낚싯줄은 낚싯꾼과 대상어를 연결하는 혈관과도 같다. 드디어 그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커밍 순. 50분 남았습니다. 나와? 50분 남았습니다. 오도열도 낚시 50분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잘 걸 그랬나? 50분 후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나 저기 내리고 싶다. 아, 나 저기 내리고 싶다. 저기 왜요? 네? 저기 왜요? 낚시하기요. 또 하고 계시잖아, 낚시를. 그렇죠. 잡았어? 잡았어? 아니요. 이미지 컷입니다. 이미지 컷이래요? 아, 이미지 컷이야? 야, 그 너무 조금 그런데. 아니요, 이미지 컷입니다. 이러면.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어디는 안 들어가. 어우. 이미지 컷에 어디 안 들어간다. 그거 못 써. 있어, 있어, 있어. 야, 어디가 필요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표정만 못 해가지고요. 표정만 못 한대요. 야, 다 드러낸다. 다시 해라. 다 와서 빠졌어. 다 와서 빠졌다고? 너 이거 사기로 낸다, 방송. 아이. 스로이 나루까라. 스로이 나루까라 찬스 더 골든 타임. 미나사. 이마까라 골든 타임이 됐어. 하이. 76% 디스카운트. 90% 깎아준다고요? 네. 아리가또네. 섬장님도 지금 피크 타임이랍니다. 참돔 세일 타임. 참돔 세일 타임. 오케이. 히트! 재환 히트! 재재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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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 히트! 재재환 히트! 와! 와! 제발 도움! 참돔이 훅 가져가면 저 히트 저 소리도 안 나오다. 아, 뭐야. 이거 벤자리는 아닌데. 야, 또 뭐다. 어? 야, 너 누구 줄 걸어 갖고 온다. 야, 너 누구 줄 걸어 갖고 온다. 내 줄 걸어 온 것 같은데? 내 목줄이잖아! 선배님 덕분에 손맛 쥐겠습니다! 에? 두 개 먹었죠? 두 개 먹었습니다. 줄 두 개, 반을 두 개 먹었어요. 내 거야, 그러면. 한국인가 반을 두 개 먹었다고? 와, 내 건 살짝 걸렸네. 자, 봐봐요. 나는 12호. 너는 몇 호야? 자, 봐봐요. 나는 12호. 너는 몇 호야? 저 5호입니다. 그럼 내 거야. 네? 아니, 봐봐. 아, 누구 근데 걸리긴 두 개 다 걸렸어요, 지금. 그래, 정확하게 보면 알잖아. 누가 먼저 먹었는지를. 이게 무조건 먼저 먹었죠. 자. 이게 무조건 먼저 먹었죠. 자. 이게 내 거지? 아니요, 그게 제 겁니다. 이게 네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떼네. 이게 네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떼네. 떼내다가 떼내라고. 자, 떼내라고. 자, 이걸 끄지 마. 이게 오리지널 먹은 거야. 삼켰잖아. 삼켰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뭔가 모르게 이경규 선배님하고 재환이랑 케미가 좋아요. 반을 두 개 먹었어. 근데 내 거는 안에 속을 먹었어. 그래서 이게 내 거지 뭐. 내가 속을 먹은 거야. 근데 선배님 모르셨어. 주둥이 아니야. 아니야. 리딩을 하고 있었어 내가. 다 올려주시고. 싸워 같이. 아, 내가 리딩 하고 있었잖아. 저 나이대 분들 중에서 가장 땡깡을 잘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삼킨 거 아니야. 삼키고 내가 끌고 오는데 네가 옆에서 주둥이 그런 거야. 내 릴링을 하고 싶다니까. 나쁜 놈이야. 결론 나쁜 놈이야. 경기 있다! 어르차차차차. 어르차차차차. 야, 아까 그 씨앗 작아졌다. 어, 뭐야? 바뀌었다, 고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었다, 고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었다, 고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고기가. 아니, 배에 바뀌었어. 이거 뭐야? 야, 고기가 바뀌었어. 다 찍었죠? 고기가 바뀌었어. 아니, 뱅에도물 넣었는데 어떻게. 이거 뭐야? 야, 고기가 바뀌었어. 카메라 다 찍었죠? 이게 뭐야? 분명 뱅에도물 넣었는데 빈자리가 나왔다? 비디오 판독을 해봤습니다. 다시 넣어. 던지기 전 100% 뱅에도미 맞습니다. 여전히 1000% 뱅의 도움입니다. 반을 죽여봐. 경기 있다! 어르차차차차. 야, 아까 그 씨앗 작아졌다. 어, 뭐야? 바뀌었다, 고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뭐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뱅에도 물렸어. 그것은 알 수 없었다. 아니, 바늘에 끼어서 보냈잖아. 네. 근데 어떻게? 아, 그러면은 뱅에도미 벗겨지고 나간 데 남아 있는 크리를 지금 먹었나 봐요. 벤자리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왜? 아니, 아니 뱅에도물 보냈는데 왜 벤자리가 기어오르냐고. 어, 이상하네. 아까 삼켰었는데 바늘을. 그러니까. 아니 줄이 끊어졌으면 이해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 줄이었나 보다. 아니야. 그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과학적 설명이 안 되네. 야, 진철토 이거 완전 사기인데. 고기 바꿔치기. 바늘을 삼켰는데? 거의 이상하네. 와, 진짜 신기하다. 누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상하네. 에필로그이든 뭐든. 야, 이상하다. 고기가 왜 바뀌었지? 야, 이거 되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진철토에 잠수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진짜 희한한 일인데? 조만간 참돔 올라오겠네요. 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누구. 거기 나왔는데 벤자리가 나왔어요. 진짜 이런 일이 뭐였어. 그거 이영근이랑 하는 짓이지. 그 마술보이? 이영근결. 엉결이가 하는 짓이지. 이영걸. 이거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더 연구를 해요? 이건 아니, 이건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진짜 이해 안 가네. 오늘 참돔을 잡게 된다면 그 주인공은 저 아니면 우리 규현미 선배님이 되지 않을까. 규현미 선배님? 규요미. 아, 규요미. 규요미.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은 선배님의 매력을 진짜 뭐 반? 반의 반? 또 다 못 보신 거예요. 좋다, 멘트. 멘트가 아주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진정성이 아주 들어가 있는 게. 그 좋은 멘트도 참돔이 안 나오면 끝이야. 목줄 조법은 전 세계 낚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전화 계속 떠들어줘. 예? 재밌어, 듣고 있는데. 지금 FM 라디오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곽짬뽕 아저씨는 잘 있냐? 그게 누구신데요? 그 목포에 촬영할 때 숙소 앞에 있던 짬뽕집 사장님이요. 곽짬뽕 사장님. 그 각오도 한마디 해주시죠. 참돔을 꼭 찍겠다. 곽짬뽕 아저씨.
곽자풍 사장님한테 참돔 가구를 얘기를 해요? 네, 많이 먹었으니까. 아니 아무리 안 쓸 거라 싶어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렉 안 돈대요. 박자봉 사장님께 받았던 따뜻한 마음 제가 참돔을 낚아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참돔을 잡을 수 있게 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화이팅! 우두열도 낚시 30분 남았습니다. 아 또 뭐 줄 걸렸나? 아 뭐가 걸렸는데? 지구를 히트했어요. 왔다! 경기 히트! 지구를 히트했어요. 왔다! 경기 히트! 놀라운 히트다! 떨어진 거 아니야? 아씨 떨어진 거 같아 떨어지게. 아 돌동 맞췄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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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갔습니까? 좋다 좋다. 좋다. 확 갔습니까?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쭉 당기고 오시오. 쭉 당기고 오시오. 좋다 좋다. 확실히 좀 좋다. 아, 나 엉켰나 보다. 어이 힘쓴다. 야야야야야. 어이 힘쓴다. 야야야야야. 같이 감아드릴까요? 감아 감아 감아. 아 같이 감다가 원줄 제가 아, 나갈 감아. 수도 있어서. 같이 감아 같이 감아. 협동 릴릭. 성공. 성공. 이것이 협동 낚시다. 좋다 좋다. 어이 힘쓴다. 야야야야야. 같이 감아드릴까요? 드디어 그 몬스터 참돔. 이런 거 말하죠. 에휴. 에휴. 뱅이다 뱅이. 아유. 씨알 좋은데요. 다 빠졌네. 덕과 일반 뱅이 40. 덕과 일반 뱅이 40. 아니 지금 물이 아까하고는 좀 다르기가 딱 참돔 조류 스타일이야. 왔다! 경기 있다! 경기 있다! 이거 왔나? 왔나? 왔다! 경기 있다! 왔다! 경기 있다! 왔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참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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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찼다, 찼다. 짱돔이다! 찼돔이다! 찼돔이다! 찼다, 찼다. 찼돔이다! 찼다! 와, 많이 찼돔이면 짱이겠다. 형님, 버저비터! 이거 참은 찼돔이야? 이걸 참은 찼돔이야? 쭉. 이거 참은 찼돔이야? 이걸 참은 찼돔이야? 이거 봐. 아, 날려오진 않아. 참돔이다, 참돔. 니가 어떻게 알아? 예? 니가 어떻게 알아? 오, 참돔이야, 참돔. 치는 게, 치는 게 참돔이야. 원래 찌 풀고 나가야 되는데. 아, 궁금해. 제발, 참돔. 센터상. 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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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몬스터 등장! 센터상! 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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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몬스터 등장! 뱅이나! 오, 밑에 있어! 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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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처 아 뱅에 뱅에 뱅에돔 참돔처 아 뱅에 뱅에 매진아 칭칭하네
오이시. 일반인가? 와 진짜 크다. 매니아 칭칭하네. 매니아 칭칭하네. 어우 진짜 크다. 오 시합제 봐라. 일반이면 엄청 큰 거야. 대게 42. 야 이거 목줄 해야겠다 이제. 목줄 50m 하고 그 다음에 원줄 50, 원줄하고 이게 섞어서 해야겠다. 이거 뭐 시합도 장난이 아닌데. 조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목줄 재미로 바꾼 완전히 살아나고 있어요. 봐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노력도 안 하는데. 그리고 진짜 희한한 거는 아까 45cm짜리가 올라왔는데 바늘이 밖에 쪽으로 재환이 바늘이 걸려 있었어요. 진짜 깊이 먹은 건 내 바늘이더라고. 그래서 재환아 이건 빼라 빼냈어요. 그리고 형이 집어넣어서 다시 올릴게 하고 던졌어요. 그냥 수루 사라지더라고. 내가 힘을 딱 줬죠. 딱 버티더라고. 쭉쭉쭉쭉쭉 다가오는데 세상에 뱀자리가 나타나네. 야 그건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참돔이 없네. 댄미니! 댄미니! 아 참... 10분 남았습니다! 하... 저 소리 때문에 걷고 싶어. 이쯤 해주면 이거 미안해서라도 한 마리 물어야지. 박프로. 예. 참돔이 어려워? 쉽진 않죠. 인심이 흉흉해지네. 지성이면 감천생. 뭐 노력하는 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다 캡. 라스터 마다이. 진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찬스.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참돔이 이렇게 잡기 힘든 곡이었던. 그냥 잘 걸. 그냥 잘 걸. 갑자기 처음으로 장 PD님이 싫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멘트에. 그냥 잘 걸. 그냥 잘 걸. 그래. 나 뽕돈 하나 갖고 와서 새로 해보자. 지금 정말 좋은데. 기적은 없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어우, 역시 애아버지가 파이팅 많으시네.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 라스트인데 그동안 저 찍으시면서 어땠어요? 네? 네? 아니, 궁금해요. 아, 이제 내일이면 우리 못 봐요. 새벽에 막 버스 타고 나오고 안 그래요. 이제 오늘이면 끝이에요. 아주 원 없이 하고 죽어라 이거야. 어땠어요? 좋았던 점 하나, 아쉬운 점 하나. 싫다고 그래? 싫다고 그래. 아니 어차피 뺏지 못해서 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쟤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님이랑. 찍다 보니 참 진국이더라. 사람 참 괜찮아 보이더라.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이더라. 카메라 찍어버려라. 카메라 찍어 얼굴을. 네 감정을 표현하라고. 찍어. 카메라 찍어. 선배님께 혹시 그 저랑 있으면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굳은 일, 뭐 이런 거 다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지. 아, 네네. 그럼 반면에 좀 아쉽거나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점. 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나머지 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뭐가, 뭐라고? 자, 라스트 캐스팅입니다. 진짜 거짓말처럼 빡 풀려갖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참돔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없어요, 없어. 있어, 안 먹는 거지. 어이, 두 마리 잡았잖아. 차라리 이런 물이었으면 선배님 타이라바를 했어도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선배님 타이라바를 했어도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왔다. 아이, 왔다. 오! 여기 있다. 와. 여기 있다. 와. 뭐야? 와, 뭐야? 여기 있다! 와! 뭐야? 와, 뭐야? 진짜로? 마구친다. 여기 있다! 아이, 왔다! 왔다! 여기 있다! 와! 와, 뭐야? 그걸 사고 나가요? 진짜 참돔인가보다! 제발! 오, 마다이다, 마다이다. 마다이 맞아요. 계속 차고 나가요.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어, 차고 나가는 참돔 맞는 것 같다. 참돔 맞는 것 같다. 오, 마다이다, 마다이다. 와, 참돔이다, 진짜. 차고 나간다, 차고 나가. 어. 마다이 맞아요. 차고 나간다, 차고 나가. 차고 나가. 와, 대박. 이거 왜 이리가? 대박! 부활하네, 용족. 야. 용족이 부활하네. 아, 이 참돔만 좀 받쳐줬으면. 그러고 있는데 사고가 터졌죠. 조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몇 분을 남기고 꼭 그렇게 잡으시잖아요. 원래 낚시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슬슬 걷는다고. 근데 그 땡 소리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8시 59분에, 그러니까 9시가 종료잖아요. 8시 59분에 이거. 와, 참돔이야, 참돔. 진짜, 진짜, 진짜. 와, 진짜 용왕의 아들이시다. 용왕의 아들! 야. 제발! 왜 그래? TV로만 보던 일이 내 옆에서. 아니, 이거 뒤로 택시고 한 힘도 없다, 이게. 제발, 참돔! 어머. 어우. 영조! 야! 말도 안 돼. 아, 긴 것 같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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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선 오브 용왕. 우와, 이거. 왔어,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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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히트! 와, 박표현님도요? 왔어,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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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히트! 왔어, 왔어. 히트! 히트! 왔어, 왔어. 히트! 박프로 히트! 왔어, 왔어! 히트! 히트! 왔어, 왔어! 히트! 박프로 히트! 히트! 더블 히트! 히트! 더블 히트! 와, 박프로님도요? 어떻게 이러지, 막판에? 경기 낚싯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아, 저거는 참돔이다 생각했습니다. 숯불이 쫙 나가더라고. 그 타이밍에 저도 아주 잘 들어갔거든요. 낚시를 하다 보면 아, 이번에 체력이 아주 잘 들어갔다. 입질 들어올 것 같다는 확률이 높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걸 딱 받게 돼요. 왔어, 왔어! 히트! 어, 히트! 야,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어! 와, 드릴을 너무 처벌한다. 나는 참동은 아니야. 나는 끝. 와, 진짜. 자, 박프로님 뱅에동! 너무 미워라! 아,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어! 센터! 노라도 좀 조심했대. 뭐라고? 드락을 좀 조이래요. 조이라고? 조금만 조이세요, 조금만 터져요. 와, 뭐길래? 아, 저거 진짜인데. 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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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이지 않았네. 야, 움직이지 않았네.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목줄이 아직 흰 줄이 나와야 돼. 목줄이 아직.
아니 목줄이 안 나왔어. 목줄이 안 나왔어. 아니 목줄이 안 나왔어요. 낚시의 혁명 목줄 조법. 목줄 낚시로 부활하네. 야 가봐야 되겠다. 자기가 가봐. 저거, 자기가 가봐. 몇 자야 저거? 여기 개인 기록이다 일단. 야 이거 꽤 큰가 본데요? 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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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참돔이네. 100% 참돔이랍니다. 형님 더 쭉 올리세요.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네. 야 이거 크다. 더 올리고. 네, 자 하나 감고. 내리고. 네, 예 감고 시작. 자 또 쭉 올리고 너무나도 안 됩니다. 아, 또 한 일자로 완전히 세로 완전히. 이형 화이팅! 제발! 원줄이 아니고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걸 직결 매듭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줄과 줄끼리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거를 만약에 놓쳐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안 잡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파토나는 거예요, 그냥. 광어는 자연사! 광어는 자연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오분들아! 광어 없다! 다시 쭉 감으시고. 자, 갑니다. 야, 그 짝. 형님,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야, 낚시 탱크 치워라. 예, 지금 감고 있습니다. 아, 저 계속 지금 유지하고. 꼬인 줄 알고. 형님, 끝으로 갔어, 끝으로. 야, 저 90 되겠는데요? 자, 앉으셔도 돼. 어? 앉으셔도 돼. 자, 감고. 자, 당기고 쭉. 아, 고동했다. 오늘 라스트 신입니다. 거의 크다. 자, 쭉. 더, 몸을 더 제껴도 돼요. 더 제껴도 돼. 아. 목줄 나왔다! 네. 다섯. 50m 나왔다. 형님이 헤아리라고 다섯. 아, 몰라. 목줄 올라왔습니다. 50m 나왔습니다. 이게 놔둬도 돼. 그대로 놔둬. 지금은 조금 안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쭉.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고. 또. 자, 시작. 다시 한번 쭉. 나갈 때는 나가도록 놔두면 되거든요. 다시. 지그시. 천천히, 자, 천천히. 시작. 지그시. 찬다. 지그시. 나가도록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그시. 자, 경경님 잘하면 도시오브 기록 깹니다, 지금. 이게 3호 때 아이가? 맞죠? 다섯. 자, 괜찮아. 10분 나가자. 자, 지긋하게. 괜찮아. 괜찮아. 세게면 안 당기면 돼, 형이. 지긋하게.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요. 보여? 자, 숯불 조절 잘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버티기 위해서. 커. 야, 80 되겠다. 80. 잡으라고. 자, 가봐야죠, 형님. 아, 그런가? 하나, 둘, 셋. 오우. 지긋이. 천천히, 지긋이. 가만만큼 풀려. 그래, 확 당기지 말고. 감고. 참돔이다! 감을 때는 빨리 감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됐어, 지긋하게. 천천히, 지긋하게 올려야 돼. 야! 와, 크다! 크다! 천천히! 자, 천천히! 이야! 와, 신기하다!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천천히. 호박돔! 호박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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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아, 호박돔이야! 호박돔이야! 호박돔! 호박돔이야! 호박돔! 호박돔! 아, 호박돔이야! 호박돔이야! 호박돔! 호박돔이야! 호박돔! 여기 감고, 감고! 다섯 번! 다섯 번! 하나! 헛돔이야, 헛돔! 혹돔이래요, 혹돔. 혹돔이야, 혹돔. 혹돔이래요, 혹돔. 어, 혹돔? 근데 진짜 커요. 오. 조금만 벌려주세요. 우와! 오. 조금만 벌려주세요. 우와! 조금만 벌려주세요. 우와! 됐어, 놓고. 와, 이빨 봐, 이빨. 잠깐만, 잠깐만, 옆으로 나와요. 와, 혹돔 B급이다, 형님. 와, 사람이야, 사람. 와, 혹돔 B급이다, 형님. 와, 이경규 옹께서 말이죠. 신이 오른 사람처럼 말이에요. 신들린 사람처럼. 인상적인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스트 캐스팅에 바로. 왠지 느낌에 이 오도율도에만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곡이잖아요. 경이로움보다 더한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 출주의 마지막 단마리의 곡을 아주 행운에 경규 형님이 내가 유망의 아들이다! 와, 대박이다. 미쳤다. 뒤에 이렇게 보세요. 안 올 수 있잖아. 그렇지. 미쳤다. 형님 얼굴보다 더 커요.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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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와봐! 내가 이런 놈이야! 놀고. 나와봐! 하나, 둘. 멘탈은 못하네요. 내가 내다.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내가 내다. 천상 순하 유아독전입니다. 하늘나라에 나밖에 없다는 정신으로. 세련아, 내가 내다. 깃발도.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 경이로우네, 경이로우네. 저걸 어떻게 말리니. 형님. 어, 야. 형님. 보세요. 형님. 보세요. 사랑감을 지고 왔어요. 야, 재는 건 둘째고 사진부터 한 장 찍어. 하나. 어, 일로 세. 앞으로. 일로 서. 하나, 둘, 셋. 내 곁에서 나도 왠지 솔직해져.
언제나 빛나는 너의 두 눈 때문에 하나 둘 셋 이것이 우정이다. 해볼게요. 아이고 얘 정말 사고쳐. 80.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80, 82, 81, 81, 80, 80, 80. 야, 이영규 목도 81. 우와. 81. 우와. 이 기암이죠. 도시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네. 얘를 어떻게 먹어요? 살려주는 건 어때요? 네? 경경님 살려주는 거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살려줘도 그래. 괜찮은데 지금 지금 살 거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의미 있게 자 맞대는 걸 봐야 돼. 야 보내준다 하고 형이 널 보내준다.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 오래 오도 열도를 지켜라. 오케이. 그리고 용왕님만 괜찮아줘. 이 안으로 변하지 않았더라도 잘 가라. 안녕! 와. 안녕! 와. 와.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빨리 살아서 가. 아, 갔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아, 갔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아, 갔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선배님 때문에 방송이 살았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정말 어이가 없다. 야, 어쩌면 그러냐. TV로 보던 걸 그대로 봤죠.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제 바로 옆에서.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어? 중요한 건 라스트 캐스팅이야. 아, 좀 미리 잡으면 안 돼? 뭐 마지막이에요. 5분 전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지. 야, 정말 제 아들. 잊을 수 없는 10분이다. 어떻게 저기 오늘 짧게 낚시한 거 중에 웃긴 게 되게 많았어요. 해석이 안 돼. 조금 더 해, 더! 감사합니다. 역시 용조. 아, 이럴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고, 못 말려. 면. 또 여기 왔으니까 메밀. 아, 메밀 소바. 메밀 소바 이렇게. 폭돔. 최재현 씨는 거의 입을 벌리고 침 흘리면서 먹었어요. 사실은 통편집될 수 있었던 위기를 선배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혹돔으로 목줄 50m가 결정타 아니야? 아, 새로 탄생했어요. 경조법이라고. 방송 이후로 낚시 가시는 분들이 다 목줄 50m 묶고 다닐 것 같아요. 역시 청탁 박사님. 아무튼 대단했어. 아유. 조금만 넣어. 됐어? 야, 조금만 얘기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야. 오더열도 최후의 만찬, 메밀소바 완성. 신기하다. 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갑자기 메밀국수가 금색으로 보인다, 야. 경규야, 고생했다. 많이 먹엉. 두 번 먹엉. 입 벌려 메밀소바 들어간다. 정신없이 호로록 호로록. 귀요미. 저도 그냥 뭐든 먹든 다 잘했어요. 잘걸. 후보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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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걸 다뤄줄게. 한 숟가락씩만. 한 숟가락씩 다 넣죠. 그럼 될 것 같아. 못 닦아 드리니까. 두 명목에 돌려가. 바지에다가. 속도 안 맞을까 봐 들어갔네. 참.
어제만 해도 너덜너덜했는데. 고쇼 기록이 네 가지가 다 깨졌네요. 백해돔, 긴꼬리, 뱀자리, 꼭돔. 그렇게 깨졌어요. 호박 좀 깨졌어. 그리고 감남돔. 감남돔. 형님 맞네. 황금바리도 깨졌고. 뭐 맞네 기록이 나타났고. 오도열도 시즌에 비해서는 전체 조항이 안 좋았는데 그 고기마다 기록이 다 되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의미가 있어서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도열도는 모든 목줄 다 달성했어요. 막 진실 풀어 이거 찾아주게 하고 또 도연이의 네, 성장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요. 조사 레버니의 역시 낚시 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했고 꿈나무 대환이의 발견. 아이고 많이 했다 사설 동안. 자 최종 조항 유희 뱀자리 한 마리 잡으신 장도현씨입니다. 5위는 1뱀자리 1뱅에도무 잡으신 박진철 프로. 낚시 안 하고 놀고 있었잖아 물 빨리 간다고. 4위 총 5마리 잡으셨고 4뱀자리 1 용치 놀래기를 잡으신 최재한씨입니다. 자 3위 총 6마리 잡으셨고 4뱀자리 2뱅에도 이렇게 반가워요. 자 2위입니다. 총 7마리 잡으셨고 6뱀자리 1뱅에도 잡으셨는데 낚시왕 김명훈씨입니다. 왕이야 왕이야 킹이야. 오늘 1위입니다. 총 7마리 잡으셨고 3뱀자리 1긴꼬리 2뱅에도 방송 한 편을 달린 1홍덤을 잡으신 이경주 씨입니다. 경규 선배님은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피디면 줘요. 피디 안 주잖아. 그래서 내가 슈퍼 배치는 아니더라도 일회용 배치는 당연히 하나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수연자분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아하. 네, 그렇죠. 박수로 결정 짓겠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박수 쳐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할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할까? 아, 백예동 오빠만 정리. 이 오도율도를 마무리 짓는 그렇죠. 멋진 엔딩을 선사하셨기 때문에 황금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폭동으로 배지를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입니까? 아 정말 그거 이름이 혹시라도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그런 걸 폭동으로 받으니까 혹에다가 달아주시죠. 그러니 내가 드디어 어릴 때부터 꿈을 이루셨네요. 세레모니. 얼마 전에 얼굴에 손을 좀 댔습니다. 용왕님께서 못 알아보시는데 용왕님께서 못 알아보시는데 홍두한테 얘기를 했어요. 홍두님 보고 아마 전했을 거예요. 크게 고치지 않더라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 박수. 자 어복이 돌아왔습니다. 네. 역시 아이고 5일 동안 네. 이 가혹한 스케줄을 네. 함께 하신 게스트 분들 소감 한 마디. 그렇죠. 아 고생했어 진짜. 아무리 낚시 좋아해도 징그러웠을 거야. 그래요. 여기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얼굴도 익어가서 아침에 보면은 좀 반갑고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아쉽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아네. 배추를 세 개나 해 먹었어요. 와, 저 그것도. 야, 있는 거 다 주고 싶더라, 야. 저 아닌데. 도시 어부의 열혈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었고, 앞으로도 더 재미난 방송, 더 큰 어복 부탁드립니다. 진철도 회장님께서
한동안 조항이 좋지 못하다가 팔로미를 하게 됐는데 해외 가서도 실패하면 어쩌나는 부담감이 정말 커서 정말로 하루에 기상을 한 100번씩은 제가 봤을 거예요. 한 2주 동안. 근데 당연히 기상도 좋았고 빛도 갔고 더불어 또 하나의 배지도 더 타서 아쉬움이 없는 출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철! 박진철! 잘했다 오도열도 좋아. 정말 고기만은 오도열도에서 외쳐봅니다. Believe me!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헝그리미! 이곳에 와서 처음 갯바위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흥미! 슈퍼 백끝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진감미! 원 없이 웃다 갑니다. 해피미! 계속 잡아내겠습니다. 캐치미! 에브리바디! 파로미! 다시 오마! 오늘도! 다음은 6도 열도입니까? 착하다. 도시어부에게 매 순간 잊지 못할 추억과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선물해준 고마운 섬 오도열도. 도시어부는 또 다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도열도 안녕. 바늘이 주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선배님이 베개놈을 다시 던졌고 다시 걷었는데 벤젤이 꼬락겠다. 30초 만에 바늘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바늘 다른 사람이 목줄이었다는 거예요. 목줄이었네. 나는 벤젤이니까 지금 아 걸려있었고 야 재환아 네. 이 둘이 위로 딱 편하게 가 있어. 그러니까 예. 저도 형이 말한 게 가능성은 제일 높다. 난 제일 높아. 이것은 인간이야. 하지 마요. 정수비 있으면 위로 좀 땡겨. 아니 잘못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렸단 말이야. 공사 위로 올렸는데 그냥 올라가지. 가는 거야? 가도 됐어. 지나가. 그러면 고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은행이 배고 선생님 하면 이 은행이 간 거예요. 맞죠? 그게 한이 높은데 그 주변이 있다면 그렇게 선배님 이런 걸 한 시간 전에 어서와 한국은 육주만이지. 오도열도 철회 하나 주세요. 헌금으로. 진짜 크다! 아, 우럭이다, 우럭! 우와! 정말! 사진 밑에 있어! 야, 정말! 그것도 있나? 우와, 지금 배치 아니야, 진짜 크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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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이 올랐다! 뜰채! 웃잖아! 왔다! 온다, 온다! 왔다!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왕성이다, 우럭! 다음 주도 본방사수 오세연.